지난 한 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과 맞물린 일가정의 양립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30대 중반 여성의 삶을 날카롭게 그려낸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남녀를 불문하고 공감을 얻어내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김지영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경제활동 참가 비율, 노후 준비 측면에서 모두 낮았던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높았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만 명을 돌파하며 확산하는 추세지만 이 역시 일부 대기업과 공직에만 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김지영들이 원하는 2018년은 어떤 모습일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가장 먼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확충을 소망합니다. 아이들 좀 편하게 늦게까지 잘 선생님이랑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어린이집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30, 4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필요하고 더불어 이미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다양해지길 원한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찾아보니까 어쨌든 아이 때문에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그런 시간 뭐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좀 네, 세분화된 그런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남성들 역시 재택근무 등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 휴직이라기보단 일단 가끔씩 이제 재택에서 이제 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면 아무래도 약간이나마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현재 갖춰진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인식이 뒷받침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지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북유럽이나 선진국 같이 조금 이렇게 정책 부분과 그다음에 같은 모든 국민들의 인식이 좀 같이 바뀌어야지 뭔가 원활한 어떤 그 정책이나 수립이 아직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2018년을 저출산 문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일하면서 아기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직장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정책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시민들은 일과 가정을 넘어 생활이 균형 잡힌 2018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